겁니다, 이현애 선수. 예, 일단 결승 가면 없던 힘도 다 쏟아야죠. 그렇죠. 어제 아마 잘 쉬었을 거예요. 예. 자, 남자부 4강이 오늘 오전에 먼저 펼쳐집니다. 임종훈, 조승민 선수의 맞대결인데, 임종훈 선수는 32강에서 중원고등학교 박창건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왔고, 16강에서는 보라팔렐루야의 김동현, 그리고 8강에선 백광일 선수를 꺾고 4강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에 맞서는 조승민 선수는 32강의 김병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16강의 조재준 선수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였고, 8강에서 박경태 선수, 두호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만나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 또 우리 조성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 파란을 일으켰던 또 돌풍의 주역이었던 두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임종훈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장우진 선수를 이긴 백광일 선수를 어렵게 이기고 네. 준결승에 올라왔고요. 조성민 선수는 우리 박경태 고등학교 선수인데요. 실업 선수를 3연승하면서 8강까지 올라온 우리 박경태 선수의 돌풍을 잠재우고 네. 이렇게 4강에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기분 좋게 4강에 올라온 두 선수. 일단은 두 선수 모두 4강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그럼요.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 또두 선수 다 왼손 선수들이에요. 네. 거기에 임종훈 선수는 또 기술도 뛰어나고 또 섬세한 플레이가 좀잘 보여줬던 선수인 것 같고, 조승민 선수는 이 기발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손목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네, 그렇습니다. 손목이 아주 유연하고 힘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서브의 회전량도 많고요. 네. 그 자세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임팩트만 가지고도 충분한 파워와 스피드를 내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 이 조승민 선수는 이번 세계대회 선발 출전에 나와서 일단은 세계대회 출전을 못하게 됐고요. 네.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번에 좀 아쉽게도 대표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 선수 또 대표 선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언제든지 뭐 대표 선수들을 꺾을 수 있는, 그리고 본인도 대표가 될수 있는 그런 선수. 임종훈 선수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때 22위까지 세계 랭킹도 올라갔고, 중국 선수들도 꺾었던 그 저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이상수 선수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는 국내 랭킹이 8이고요. 네. 국제 랭킹이 77이고, 임종훈 선수는 국내 랭킹은 9위인데, 국제 랭킹은 오히려 조승민 선수보다 7계단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국제대회를 많이 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임종훈 선수가 이번 세계선수권 계기로 계속해서 또 세계대회를 두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또 기대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종훈 선수의 팬 여러분께서는요. 자, 이제 두 선수의 4강 경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게임, 조승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서브 길게. 네. 자, 길고 날카로웠던 초반 첫 번째 조승민이었습니다. 허를 찌르는 서브였죠. 시작하자마자 길게 깊숙이 넣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길게 서브 잘안 넣거든요. 네. 조승민 선수 길게 넣고 3구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바로 선제를 날려봤던 임종훈이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저렇게 포핸드 플릭을 할때 충분히 성공을 시킬 수 있지만, 성공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상대를 압박할 수 없고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임팩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런 실수가 나오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냥 넘기는 거는 네, 선수들이 뭐 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승민 선수 본인의 포핸드 사이드로 짧게 공이 들어왔는데요. 포핸드 플릭을 갈 수도 있는데 공이 뜨자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백핸드 플릭을 했거든요. 저런 기술이 좋습니다, 조승민 네. 선수. 자, 초반 3대 0 앞서 있는 조승민, 임종훈 석점 뒤져 있습니다. 임종훈 또 나갔어요. 네, 조승민 선수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시브하는 순간에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공의 스피드를 늘렸고, 임종훈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좀 밀리면서 들어오자 바로 역습하는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여유가 있고 노련하고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번엔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한번또 강하게 조승민. 자, 임종훈 선수가 지금 다 다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 마지막에 그 포핸드 돌아서 하는 그 포핸드 탑스핀이요, 공이 워낙 빠르게 돌아오니까 중심 이동을 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걸어 들어가면서 하는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저런 공도 성공을 시키네요. 아, 이번에도요. 네, 바나나 플릭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핸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역동작을 가져가면서 바나나 플릭으로 대각선으로 뽑아내는 저런 동작 참 좋네요.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네.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6점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리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임종훈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첫 득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상회전 서브였죠. 연속 득점을 계속했던 조승민. 임종훈의 첫 번째 득점. 짧게 이번에 네트에 걸리는 조승민. 네, 조승민 선수의 그 리시브 짧게 들어가는 그 리시브도 참 좋았지만 3구에서 임종훈 선수의 그 네트 플레이 아주 좋았죠. 네. 네, 짧고 낮고 조승민 선수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네트 플레이를 해냈어요. 이번에도 어려운데요. 임종훈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좋았어요. 네. 네, 저렇게 짧게 테이블에 붙여서 들어가는 원바운드 리시브라면 조승민 선수가 탑스핀을 강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걸 기다렸다가 스트레이트로 포핸 탑스핀으로 점수를 해내는 동작 참 좋았습니다. 네, 초반에 내리 6점을 내줬던 임종훈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점 차. 캔디. 네. 아, 연속 4득점을 임종훈이 해내고 있는군요. 네, 회전 싸움에서 임종훈이 이겼죠. 네.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백핸드 탑스핀으로 회전량을 늘리면서 조승민 선수의 백핸드 범실을 유도해내는 회전량. 백핸드 탑스핀 좋았습니다. 자, 조승민은 6점 연속 득점, 그리고 임종훈은 4점 연속 득점. 임종훈 다시 한번! 이걸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네, 임종훈 선수가 네. 첫 번째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 백사이드로 오는 거 돌아서 탑스핀을 할 때 조승민 선수가 뒤로 많이 물러났거든요. 물러나는 거 보면서 무리하지 않고 좀 가볍게 한 번 더 모르려고 하다가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오히려 좀 강하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석점 차. 그러나 그 잃었던 점수 바로 찾아오는 임종훈입니다. 네, 지금 또 벗어났는데요. 네, 임종훈 선수 바깥으로 흐르는 공 포핸드 탑스핀으로 회전량을 늘려서 했고요. 조성민 선수가 이거를 맞 포핸드 탑스핀으로 했는데 공이 좀 두껍게 맞았어요. 조금 더 얇게 맞아야 코트에 들어갈 텐데 두껍게 맞으면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7대 5. 2점 리드 조승민 서브. 백핸드로 받았고 바로 마무리 짓습니다. 임종훈. 네, 카운터 포핸드 탑스핀. 좋았어요. 아, 조승민의 이 탑스핀도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그 강한 손목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강하게 하면서 대각성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기다렸다가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놓고 임종훈 선수 포핸드 카운터 탑스핀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자, 랠리 백핸드 포핸드. 네. 그러나 이번에도 임종훈이 이겨내면서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6대 0이었는데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공이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다리를 딱 멈춰놓고 마치 진검승부하듯이 공을 서로 계속 맞췄거든요. 네. 그 맞대결에서 임종훈 선수가 미들로 코스 선택을 하면서 승리를 해냈습니다. 자, 이 조승민 선수는 많이 벌어 맞던 점수를 잡혔고 역전까지 허용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추격을 당한 선수가 이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승민 선수의 공이 지금 계속 아웃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임종훈 선수의 공이 그만큼 이제 회전이면 좀 많다는 건데요. 네. 이 공을 조승민 선수가 조금 더 얇게 쳐서 공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두껍게 맞으면서 계속 아웃되고 있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승민 지금도 아웃됐어요. 나가고 맙니다. 조승민 선수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한번 푸시를 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을 좀 얇게 치든지 아니면은 스윙 속도를 더 늘려서 그 회전을 이겨낼 만한 파워를 내든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이 계속 아웃되고 있어요. 짧게 짧은 네트 플레이 대결에서 이번엔 임종훈 선수가 넘기질 못했습니다. 한 점 차. 그러나 임종훈이 역전에 성공해서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치열한 두 선수. 조승민 서브 들어갔고요. 올립니다. 네. 벗어납니다. 9대 9 동점. 네,
9대7에서 이제 두 포인트를 조승민 선수가 네트 플레이로 이렇게 따냈는데요. 첫 번째 네트 플레이도 공이 아주 짧게 잘 떨어졌고요. 두 번째 네트 플레이도 원바운드긴 하지만 상대 임종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기 쉽지 않게끔 원바운드로 잘 네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면서 9대9 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다시 우와. 동점. 조승민. 와. 이번에는 거의 뭐 네트를 살짝 스치고 네.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엄청나 지금, 빨랐습니다. 예, 예, 네트를 살짝 스쳤고요. 그 전에 백핸드 플릭을 할 때 조승민 선수가 좀 기다렸어요. 최대한 공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한 손목을 이용해서 플릭을 했는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임종훈 선수가 당했어요. 게임 포인트 조승민! 이걸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10대10 동점 지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답지 않은 실수네요. 이번 경우에는 가볍게 임종훈 선수의 그 백핸드 사이드로 좀 몰아놓고 그 다음 공을 노려봤어도 좋은데 네, 너무 쉬운 범실을 하고 말았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자, 게임을 끝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게임을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듀스 임종훈 역전. 네. 아 정말 첫 번째 게임부터 알 수 없는 상황 역전의 역전. 네, 조승민 선수가 백핸드 강한 탑스핀을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할 때는 돌아서는 거를 임종훈 선수가 한파를 했죠. 돌아서는 걸 보면서 스트레이트로 백핸드를 했는데요. 아주 좋은 코스 선택이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임종훈도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끝낼 수 있는 기회에서 모두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조금 밀렸고요. 그 밀리기 이전에 조승민 선수의 리시브가 백핸드 탑스핀이 낮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예, 조금만 타점이 높았더라도 임종훈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성공을 했을 텐데 네트를 거의 타고 들어가는 낮은 리시브 참 좋았습니다. 11대11 나갔습니다. 저 리시브가 벗어나고 말면서 이번엔 네. 조승민 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 0대0에서도 길게 10대10에서 11대11에서도 길게 대범하네요. 네. 네,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또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길게 놓고 공격하면 내가 맞받아치겠다는 건데요. 짧게 백핸드 나갑니다. 조승민 선수 이번에 조금 멈칫했죠. 본인의 장기인 이동하면서 하는 백핸드 플릭이었는데요. 네. 움직임이 조금 늦었어요. 자, 그 조금의 차이가 인과 아웃을 결정짓는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2 동점. 조승민의 서브. 첫 번째 게임부터 이야기들이 많은 두 선수입니다. 스토리가 많이 써져 가고 있습니다. 조승민의 서브. 또 길게 넣네. 네. 세 개 길게 넣는데 세 개 모두 다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자신감이거든요. 하나는 서브에 대한 자신감, 상대가 선제를 했을 때 맞받아칠 수 있는 자신감인데요. 네. 네, 조승민 선수 이 둘 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조승민 선수는 첫 번째 게임 끝내고 싶을 텐데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은 다시 동점입니다. 네, 예, 임종인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에 위력이 좀 없었어요. 예, 그만큼 리시브가 좋았는데 미드를 공략을 했고 조승민 선수 그 미들로 오는 공을 라켓의 각을 꺾어가지고 손 바닥 쪽으로 꺾어가지고 약간 찻블럭에 가까운 그런 백핸드를 했는데 회전량이 적으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동점 상황 조승민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엔 임종훈이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카운터 백핸드 탑스핀 임종훈 선수 좋았어요. 워낙 임팩트가 좋았고요. 공이 빠르게 들어갔고 또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조승민 선수 이거 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임종훈 게임 포인트.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결국 15대 13 임종훈 선수가 첫 번째 게임 네 번의 듀스 끝에 접전 끝에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듀스 상황에서 조승민 선수가 몸의 중심 이동을 포핸 사이드로 하면서 짧은 공 백핸드 탑스핀을
플릭을 두번다 했는데요. 두번다 실수가 나왔거든요. 한 번은 포핸드 탑 플릭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종훈 선수의 공격 방향 그리고 서브 방향 모두 다 조승민 선수의 포사이드 쪽, 네, 포핸드 포핸드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 쪽이죠. 네, 네. 71%. 득점도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군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조승민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 쪽에서 공격도 많이 일어났고 서브도 득점도 많이 일어났던 임종훈의 첫 번째 그렇습니다. 네, 게임이었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워낙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잘하기 때문에 포핸드 사이드로 좀 많이 모른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득점 나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15점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막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승민 선수가 득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반부터는 또 임종훈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면서 따라잡았고, 그 뒤로 또 접전이 계속 이어졌던 첫 번째 게임, 15대 13까지 이어졌던 스코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이 이 선수들 플레이하는 코트하고 워낙 가까워요. 그래서 네. 저희 소리가 들릴까 봐 선수들에게 경기 혹시 지장을 줄까 봐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특히 서브 넣을 때는 좀 조심하고 네,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리가 좀 작더라도. 자,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바로 공격 임종훈. 임종훈이 이번 두 번째 게임 시작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 대각선이었는데요. 아, 코스 공략 좋았어요. 네. 바짝 붙어서 저렇게 걸면 디펜스 하기 어렵습니다. 백핸드 플릭 네. 찬스 볼 찍어 누릅니다. 받아 내나요? 들어가나요?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이번에는 또 들어옵니다. 짧게 성공하는 조승민. 아, 이걸 두 개나 받아냈던 임종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처음 보는 장면이라. 특히 또 임종훈 선수가 두번이 높은 공을 받아낼 때 보통 걷어 올리잖아요. 두 선수 다 이렇게 좀 테니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타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탑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고수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가는 장면. 직전 장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이 조승민 선수가 마지막에는 또 짧게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임종훈 선수가 이렇게 코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짧게 하면서 득점을 해냈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기술인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때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 강하게 오는 거를 짧게 넘기는 게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렵죠. 네. 조승민 선수가 그렇게 득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2대2 동점으로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 서브. 조승민 핸드 플릭 네, 지금, 벗어납니다. 네, 지금 임종훈 선수가 저렇게 네트 플레이를 할때 조승민 선수의 백핸드 플릭이 들어올 걸 알고 그걸 주지 않게 짧게 잘 놓고 있거든요. 깊숙이. 조승민 선수 저거를 백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백핸드 플릭을 하는 것보다 포핸드 플릭을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어요. 네. 코인으로 넘겼고 백핸드 또 벗어납니다. 4대2 임종훈 2포인트 리드 두 번째 게임. 네, 조승민 선수의 그 카운터 탑스핀이나 또 이렇게 블럭이 계속 아웃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종훈 선수의 그 공의 회전량이 좀 많고요. 조승민 선수가 저렇게 회전량이 많은 공을 할 때는 공을 좀 얇게 치거나 아니면 더 임팩트를 더 강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면서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도 나갔습니다. 네. 임팩트를 주거나 얇게 칠때 손목을 또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정교하거나 조금 더 강하게 쳐서 그 회전량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면서 아웃되는 게좀 많아요. 네, 확실한 모습이 필요한 조승민. 짧게, 자, 네. 바깥스핀 대결. 임종훈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임종은 바짝 테이블에 붙어가지고 카운터 탑스핀인데요. 저렇게 카운터 탑스핀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좋지만 코스까지 지금 직선을 봐줬거든요. 임종훈 선수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임종훈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첫 번째 게임 6점 내리내줄 때는 좀안 좋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극복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종훈 선수가 이 게임 가져갔고 이 게임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랠리에서보다 임종훈 선수가 지금 네트 플레이에서 조승민 선수를 압도하고 있고 네.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트 플레이에서 조금 부담되고 있는 조승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포인트째 떴어요. 떴어요.
자, 넘어오고 다시 간방 공격 백핸드로 전세가 바뀝니다. 다시 올리죠. 짧게. 아, 이거는 조승민이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자, 이렇게 네트에서 그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랠리에서는 조승민이 두 번을 승리를 거두는군요.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 맨 마지막 공은요 테이블 아래에서 임팩트를 했거든요. 아, 그럼 공을 집어넣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본인이 한번 좀 시도해볼 만한 기술이었고요. 예, 저 공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졌을 텐데 예,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차. 자, 이번엔 오, 이걸 받았어요, 임종훈. 네. 조승민이 끝냈다 싶었거든요. 네, 카운터 탑스핀인데요. 지금 예, 저렇게 그 네. 조승민 선수 그 플릭이 들어갈 때 그 길들을 임종훈 선수가 아주 잘 지키고 있네요. 예, 공의 파워 좋았거든요. 자, 포인트 플릭 이번에도 받았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조승민의 포인트. 네, 조승민 선수 고집 있어요. 예, 계속 그 대각선을 예,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대각선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을 지켰는데요. 네. 다른 선수 같으면은 조금 예, 직선으로 플릭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대각선으로 했어요. 거기서 포인트 하나 내고 전략을 바꾸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종훈 네. 날카롭습니다. 조승민이 대처하지 못합니다. 9대 4. 저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스트 무브먼트 액션 포인트 탑스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방향은 대각선으로 잡고 마지막 순간에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면서 예, 가볍게 예, 직선으로 포핸드 탑스핀을 성공해내는 임종훈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임종훈 선수가 강한 탑스핀을 블락을 해봤는데 벗어났습니다. 9대 5. 자, 넉점 지져있는 두 번째 게임 조승민. 예, 저렇게 회전량에 밀리면 공이 아웃되는데요. 저 회전량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아, 이번엔 백핸드 잘 들어갔습니다. 아, 빠르게 낮게 아주 깊숙이 멋있게 들어가는 백핸드 탑스핀이었죠. 예, 백핸드 탑스핀이 초반에 6점 내리낼 땐 말을 좀 잘 들었는데 그 이후로 좀 흔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플릭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백핸드로 기분 좋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조승민입니다. 석점차. 자, 네트 걸리는 임종훈. 자,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조승민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그 강한 손목이 엿보이는 아주 강력한 백스핀이 들어가는 예, 포핸 서브였습니다. 두 점 차예요. 많이 쫓아갔어요. 네, 임종훈은 두 번째 게임 많이 앞서 있다가 또 점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아~ 조승민. 네, 조승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하는 백핸드 플릭이었는데요. 네. 예, 그 이전에 임종훈 선수의 그 네트 플레이가 조금 길게 나갔어요. 조승민 선수가 백핸드 플릭을 하기 좋은 위치에 공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확실히 마무리 지었고요. 두 선수의 점수차는 한 점 차입니다. 아, 길어요. 나갔습니다. 리시브 리시브 범실. 리시브. 아, 리시브가 길었군요. 네, 거의 예, 짧게 노려고 했는데 공의 회전량이 좀 많고 또 리시브가 두껍게 맞으면서 조승민 선수의 공이 좀 길게 나가면서 임종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기에 딱 좋은 지점에 공이 떨어졌어요. 네. 자, 그 탑스핀을 받아내지 못했던 조승민이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임종훈. 아, 떴네요. 자, 살짝 떠서 넘어오는 걸 이 길을 임종훈 선수가 계속 쫓아가는데 물론 그걸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조승민 선수 걸렸습니다. 네, 조승민 제가 소개하면서 좀 코트 위에 맛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공이 좀 떴고요. 플릭을 하면서 플릭을 하지 않고 플릭을 할 수 있는 공을 푸시로 해버렸거든요. 네. 그것을 좀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긴 서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자, 조승민의 작전이었는데 자, 네트 맞고 나가고 말면서 두 번째 게임도 임종훈이 가져갑니다. 네, 조승민 많이 아쉬워하죠. 작전은 성공을 했는데 네. 아, 돌아서서 하는 저 포핸드 탑스핀이 성공률이 높은데 마지막에 좀 범실이 나왔고요. 아, 그 범실할 때 좀 모습을 보니까 스윙이 살짝 임팩트 순간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정확한 스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점 차였습니다만 최대 점수 격차는 다섯 점까지도 벌어졌었던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이었고요. 네. 서브 시에 임종훈 선수가 정말 재미를 많이 봤고 조승민 선수는 마진이 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서브 어제도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본인이 서브시에 득점을 많이 하면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다라는 그런 네.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도표가 그걸 확인해주고 있네요. 네. 최장 랠리 횟수가 11번. 11번의 네. 랠리. 자, 이런 랠리가 또 많이 또 이루어지면 보는 재미가 더해지는데요. 아, 있죠. 그런데 지금 두 선수의 그 게임의 양상이 특히 임종훈 선수가 조승민 선수가 워낙 공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네트 플레이를 이용해서 상대의 범실을 좀 유도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랠리 횟수가 많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나 뭐 테이블 떨어지면서 했던 뭐 랠리도 있었고요. 네. 세 번째 게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0대 2, 두 게임 뒤져 있는 조승민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 아, 조승민 선취 포인트. 네. 조승민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을 불러가면서 임종훈 선수의 공이 급격하게 네트에 가라앉고 말았거든요. 네. 좀 빗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승민 렛. 이번 게임 반드시 따내야 되는 조승민입니다. 아, 편안했어요. 넘기지 네. 못하는 임종훈. 아, 네. 임종훈 선수의 바나나 플릭을 그러네요. 또 역으로 라켓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약간 샷불러 가듯이 했거든요. 네. 아, 역시 마술사답습니다. 네. 저건 각과 면과 힘 조절이 정확해야 들어가는 공인데 멋있게 해냈어요. 네, 이것도 어려운 건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 살짝 벗어납니다. 조승민. 자, 어려운 공을 두 선수 모두 잘 처리했었습니다. 네,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하고 쉬운 공에서 또 범실을 해내는 조승민 선수였는데요. 네. 이런 밸런스가 이렇게 좀 깨지면 경기가 좀 어렵게 풀리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서브. 아, 임정은도 네트 걸립니다. 네. 네, 조승민 선수 좀 이렇게 마술사 같아요. 지금 임종훈 선수의 그 공이 하위전이 많이 걸렸는데 그거를 다시 손목을 짧게 강하게 공에 밑면을 치면서 더 많은 하위전을 넣어가지고요. 저런 네트 플레이로도 상대의 공을 네트에 걸리게 만드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조승민! 자, 임종훈도 받아냈고요. 그러나 조승민의 강한 탑스핀이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4대 1.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던 임종훈. 네, 조승민 선수 스윙 참 좋죠. 네, 공의 바운드가 높자 오히려 그 포핸드 탑스핀을 가지면서 위에서 밑으로 꽂는 듯한 그런 아치,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포핸드 탑스핀 해냈는데요. 좋은 스윙이 나왔어요. 네,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조승민 5대 1로 점수를 벌려놓습니다. 5대 1 넉점 차. 임종훈 선수가 땀을 한번 닦고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옵니다. 네, 두 선수의 그 특징이 많이 벌렸지만 또 많이 쫓아가고 이런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도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다 그걸 또 쫓아갈 수 네. 있는 선수 임종훈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허를 완벽하게 찔러버립니다. 네, 임종훈 선수, 조승민 선수의 그 포핸 사이드를 좀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네트 플레이도 공격도. 지금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 선택. 오, 아. 예. 자, 임종훈 선수도 어렵게 그러나 강렬하게 넘겼는데. 네, 임종훈 선수 그 플릭을 하려고 하는 때에 조승민 선수 가만히 있다가 공이 오는 방향을 보고 순간적으로 오른발이죠. 오른발을 이동하면서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네. 역시 저런 모습이 이제 고수의 면모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길게 놓고 포인트를 챙겨가는 조승민 서브 득점. 7대 2. 세 번째 게임은 5점 벌어져 있고 조승민 아직까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깎였어요. 네, 회전이 아, 많아요. 네. 네, 회전 많고 약간 커브도 좀 그렸죠. 네. 네, 회전을 많이 주면서 커브까지 그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공을 좀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포인트 차이. 뒤져 있는 임종훈의 서브. 와, 아, 빨라요. 조승민. 자, 속전속결을 감행했습니다. 네, 조승민, 네, 가만히
가만히 몸을 멈추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손목을 쓰면서 공의 스피드를 높이는 그런 타법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짧게. 네, 지금도. 아하, 대각 공격 성공해내는 조승민 세 번째 게임 추격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임 포인트 조승민. 네, 조승민 선수가요, 다른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스윙의 그 궤적이 약간 직선을 그리는 것 때문에 많아요. 많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지 않는데, 저 쉬운 기술은 아닌데, 저 공이 들어갈 때는 공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에도 멋진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조승민 선수가 세 번째 게임 결국 한 게임을 따냅니다. 게임 스코어 1대2. 한 게임을 따라붙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조승민 선수가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추격도 그렇습니다.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네. 조승민 선수. 그래프가 나왔네요. 최대 점수 격차 9점. 네. 완벽하게 네. 점수로 승리를 거뒀고, 처음부터 그냥 압도를 했군요. 서브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네요. 서브시 득점이 6인데 서브시 실점 조승민 선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예요. 예. 네. 완벽하게 게임을 가지고 올때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평균 랠리 횟수 3회, 그리고 최장 랠리 횟수 7회까지 보여줬던 조승민과 임종훈의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랠리 횟수가 좀 많지 않은데요. 두 선수 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주지 않으려고 네트 플레이를 잘 가져가고 있고요. 또둘다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공이 한번 들어갈 때는 좀잘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대 랠리 횟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것이 두 선수가 잘 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두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대전 동산중 동산고 한살 차이, 한 학년 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너무 잘할 거예요, 서로를. 네.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길었어요. 아우! 네. 자, 나갔군요. 네. 좀 짧게 리시브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승민 선수가. 임종훈 선수의 서브 회전량이 좀 많으면서 공이 길게 바운드가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캔플레이. 자, 다시 한번. 와. 자, 드라이브로 탑 스핀으로 성공해내는 임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승민 선수가 그 방향은 잡았어요. 방향은 잡았지만 임종훈 선수의 공이 급격하게 밀려들어오는 포핸드 탑스핀이었기 때문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죠. 서브 그렇게 길게 찬스 길게 볼! 넣어요. 강력한 탑스핀! 조승민! 갚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 이거를 강하게 걸줄 알았는데요.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살짝 박자를 늦춰가지고 상대의 중심을 왼쪽으로 쏠리게 해놓고 예. 빈틈을 찾아서 가볍게 득점을 해내네요. 그렇군요. 저런 것도 이제 고수의 면모죠. 저는 강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받아냈습니다. 임정훈 공격 전환! 주먹불 끈입니다. 아,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카운터 탑스핀 임종훈 멋있게 들어갔고요. 오히려 조승민 선수가 좀 약하게 할 때는 속고 강하게 할 때는 기다렸다가 맞받아치고 역시 좀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게임 불꽃이 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푸시죠.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푸시가 날카로웠던 임종훈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빠르게 임팩트를 하는 푸시가 급격하게 밀려 들어가면서 조승민 선수가 그 공을 제대로 좀 처리하지 못하면서 임종훈 선수에게 찬스를 주고 말았어요. 예, 역시 그 탑에 있는 선수들은 저런 푸시를 가지고도 상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상승세요, 임종훈. 와. 자, 그 상승세 계속 이어갑니다. 네, 이번도 멋있는 백핸드 탑스핀 예.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런 약간 푸시 같기도 하고 플릭 같기도 하고 약간 중간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저런 가벼운 기술을 가지고 조승민 선수의 중심을 완전히 흐트려 놓고 연이은 백핸드 탑스핀으로 이어지는 임종훈 선수의 플레이 모습 참 좋았습니다. 네, 넉 점차 조승민은 점수차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임종훈 성공합니다. 조승민 선수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위력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훈, 찬스가 왔을 때 해내는 저런 탑스핀 아주 위력적이네요. 네. 소리가 여기까지 뭐 저렁저렁하게 들릴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탑스핀. 아, 자, 한번 탑스핀 더. 대결. 백핸드 탑스핀, 포핸드 탑스핀은 나갑니다. 네.
임종훈의 바나나 플릭, 그 바나나 플릭을 다시 역으로 좌블록으로 받아내는 조승민, 그 공을 다시 끌어올리는 임종훈, 그리고 연이은 맛 탑스핀 랠리, 좋은 기술들이 오갔습니다. 네. 양 선수에게서. 자, 어렵게 받았고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아, 이번엔 엄청나게 깊은 각도로 떨어졌나요? 조승민 선수가 어렵게 받았는데 네. 이걸 또 임종훈 선수가 또 어렵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트 걸리면서 조승민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네. 6대 3. 떴어요. 아, 네, 뜨면 바로 공격이죠. 7대 3이 됩니다. 네, 조승민 선수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꾸 이렇게 리시브가 범실에 가깝게 좀 가고 있네요. 자, 그 범실을 줄여야 이 점수를 좁힐 수 있는 조승민. 실전 게임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우, 길게 서브 득점. 자, 이 길게 넣는 타이밍이 절묘하군요. 아, 네. 예, 테이블에 거의 예, 그 떨어질 때 지금 맞닿을 때처럼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공을 빠르게 낮게 예, 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언제 또 길게 넣느냐도 네, 중요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서브를 베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서브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엔 짧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네, 조승민 두 점 차로 좁힙니다. 네, 조승민 선수 워낙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중심 이동을 다른 선수들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죠. 네. 자, 오늘따라 눈빛이 더 강렬해 보이는 조승민. 네. 자, 두 점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있는 임종훈. 네. 아, 역시 리시브가 잘 들어가니까 네. 에, 선점을 하면서 조승민 선수의 4구 백핸드 탑스핀이 네, 득점으로 이어졌는데요. 저렇게 서브, 리시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한 점 차를 만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임종훈 선수에게는 서브가 중요하고요. 조승민 선수에게는 리시브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누가 선점을 할지요. 잘 들어갔어요, 리시브. 강하게! 네. 이걸 또 마탑스핀으로 대결해봤던 임종훈이었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렇게 리시브가 좀 잘 들어가면서 이미 조승민 선수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됐죠. 네, 7대 7 동점. 자, 정말 세 번째 게임, 직전 게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쉽게 끝나지 않은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을 만든 조승민의 서버. 오, 나갔습니다. 네. 서브 득점. 하회전을, 백회전을 많이 넣는 것처럼 하면서 백회전이 거의 없는 서브를 넣었어요. 백핸드로 받는 모습. 네, 조승민 저렇게 서브할 때 공을 배듯이 넣기 때문에 이게 백회전이 많이 걸렸는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죠. 지금 많이 들어갔고요. 네, 네. 또 한 번 좋은 서브의 승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조승민 선수가 서브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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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연습했던 서브가 지금 두 번 나왔었죠. 네. 긴 서브는 연습 안 했었는데 긴 서브와 또 방금 전 보여줬던 그 짧고 회전이 많이 먹힌 서브로 재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승민 선수 너무 아쉬워하고요. 오늘 표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많이 아쉬워하네요. 네. 8대9 또 임종훈이 서브를 또 잘 넣으면서 자, 조승민의 범실을 또 유도해냅니다. 네, 그 바나나 플릭으로 상대의 포핸사이드의 모서리 쪽을 노려봤는데 에이! 들어갔으면 유리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쉬워했던 겁니다. 네, 한 점 차입니다. 네. 자, 이번엔 성공해내는 조승민. 네, 이번에는 공에 예, 약간 상회전이 걸린 걸 알면서 눈치챘어요. 그래서 바나나 플릭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탑스핀 플릭으로 갔거든요.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렸고요. 블록을 해봤지만 임종훈 선수의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순간에 바나나 플릭을 할지 네, 아니면 탑스핀 플릭을 할지 네. 네. 결정이 빨랐던 조승민이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우와. 아, 살아있어요. 임종훈. 그 어려운 공을 받았고 그걸 다시 포인트로 연결해내는 임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찬스가 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임종훈 선수가 여실히 보여줬어요. 엄청난 백핸드 탑스핀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블럭을 해내네요. 네. 임종훈 선수
좋은 블록이 나왔습니다. 강한 공격도 멋있지만 이 철벽 받아내는. 같은 수비. 아 그렇죠. 예. 이것도 찬성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 네, 이제 우리 박재범 캐릭터께서 예, 탁구의 멋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깊이 보아야 더 재미있는 예, 탁구의 모습인데 자 그냥 봐도 재미있고 또 깊이 보면 더 재미있는 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은 조승민 선수가 따내면서 이 두 선수가 연속으로 게임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2-2. 자, 임종훈 선수의 공격 점유율, 공격 위치 다시 한번 예, 저희 픽셀 캐스트의 네, 오른쪽 왼쪽 비슷하고요. 확인해보고 네. 계십니다. 네, 임종훈 선수는 네. 조승민 선수에게 포핸드 사이드로 서브를 네.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게임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데이터로 볼 수 있었는데 득점은 이번엔 반대로 가서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조승민 선수의 백핸드 플릭 리시브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게임을 따낸 조승민 선수의 게임 리뷰 가운데 쪽 중진 지역을 네, 공략을 많이 중진을 했습니다. 중진을 많이 했어요. 네. 반 이상 했습니다. 서브도 가운데 쪽으로 좀 많이 시도를 했던 조승민 선수였고요. 득점은 또 어디서 많이 일어났을까요? 자, 득점은 좌측. 네, 포핸드 사이드죠. 네. 포핸드 사이드죠. 그러나 뭐 중앙과 우측 백사이드에서도 네, 거의 엇비슷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게임 조승민이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2-2. 네, 임종훈 선수가 네트 플레이를 할 때 조승민 선수가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백핸드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을 하면서 범실이 나올 때는 조승민 선수가 좀 무너졌고요. 그것이 들어가면은 조승민 선수가 좀 유리하고 예, 어떤 승기를 잡는 좀 그런 양상으로 예,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게임이 이제 출발되겠습니다. 아, 네, 임종훈 선수의 그 바나나 플릭을 했는데요. 아, 약간 예, 공끝이 예리하지 않자 예, 그거를 기다렸다가 조승민 선수 본인의 그 강한 손목을 이용해서 백핸드 탑스핀으로 바로 득점을 해버리네요. 네, 손목 강해요. 임종훈도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걸 대받아쳤던 조승민의 다섯 번째 게임 첫 포인트였고요. 아 빨라요. 자 랠리 탑스핀. 자 버텨냈던 임종훈이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 움직임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막 연속으로 했는데요. 마지막 네, 조승민 선수의 그 스윙의 궤적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공이 좀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네, 높은 네. 공을 치다 보니까 궤적도 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네. 1-1입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짧게 짧게 대결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트에 걸렸던 조승민이었습니다. 네, 저런 네트 플레이에서 임종훈이 조승민의 공격을 제어하면 임종훈이 좀 유리하고 그걸 뚫어내면 조승민이 유리하고 이러한 양성으로 경기가 흐르고 있어요. 아, 임종훈 선수의 반응이 이번에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네, 그 조승민 선수의 그 리시브가 그 반발이 걸리면서 공이 좀 많이 돌았거든요. 예, 그 도는 걸 알고 임종훈 선수가 약간 예, 그 모션을 좀 쓰면서 트릭을 쓰면서 플릭을 가볍게 소프트 플릭을 했는데 그 회전량의 그 반발 때문에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게임 치열하게 초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 네. 빠르게 승부를 보고 있고 또 과감하게 승부를 보고 있는 두 선수. 이번엔 조승민이 앞서갑니다. 네, 힘을 빼고 있다가 예, 순간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공의 스피드를 내는 조승민 선수의 타법인데요. 범실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예, 조승민 선수 성공률이 높아요. 자,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의 대결인데요. 네. 아, 임종훈 또 고소합니다. 네, 조승민 선수 이번에는 네. 본인의 장기인 강한 타법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까 봐 그냥 가볍게 툭 쳤는데 임종훈 선수 그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서 의외의 공이 오면서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완급 조절까지 해내는 조승민 선수고요. 순간적으로 힘을 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세게 치려고 하다가 그냥 가볍게 툭 친 거죠. 자, 투 포인트 뒤져 있는 임종훈. 아, 떴어요. 자, 다시 한번 네. 넘어오지 못합니다. 임종훈 뺀 공을 강한 탑 스피너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저런 리시브를 할 때도 다른 선수들은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몸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신중하게 하는데 조승민 선수는 굉장히 가볍게 하죠. 그냥 손목만 이용해서 툭 놓는데 간혹 좀 저런 범실에 가까운 리시브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잘 들어갔고요. 자, 또 네트 걸립니다. 네. 경기 초반에도 조승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런 네트 플라이에서 밀리면서 힘들어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느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선수는 계속 저렇게 좀 노릴 거고요.
저거를 조승민 선수가 좀 극복해내면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시 한번 짧게. 예. 자, 임종훈 선수가 이 네트 플레이에서 오늘 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조승민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승민 선수가 1게임, 2게임에서 좀 달라진 건요. 저런 공이 왔을 때 이 몸을 이동하면서 백핸드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핸드 플릭이나 포핸드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렇게 네. 좀 변화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에요. 네. 자, 어렵게 역전에 성공시켰던 조승민 동점을 허용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손목을 좀 많이 쓰면서 회전량을 늘리려고 하다가 공이 좀 길게 떨어졌어요. 길게 떨어지면서 네트에 바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번 다섯 번째 게임이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두 선수. 그렇죠. 자, 이 뜬 공 여지없이 네. 포인트로 연결시키는 임종훈입니다. 네, 저렇게 짧게 뜨면 바로 포핸드 탑스핀이나 플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공이 들어갈 때는 낮고 일단 낮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임종훈이 이번에는 앞서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낮았는데요. 네, 네트를 스치면서 렛. 네, 네트를 거의 타고 들어가는 리시브가 나와야죠. 다시 한번 임종훈. 아, 바로 공격이에요. 조승민. 허를 찔렸던 임종훈. 네, 이번에는 상회전인데요. 네, 조승민 선수, 예, 저 거의 미동이 없죠. 그냥 손목만 이용해서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무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또 굉장히 높은 경지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몸 동작이거든요. 예.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정말 예, 미동이 없어요. 예. 네. 무심코 그냥 예, 무심코 하는. 네. 근데 조승민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공이 오는 길을 알고 있고요. 자, 공이 좀 뜨고 있고 공격 임종훈. 임종훈의 강한 탑스핀 네,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좀 공이 잘 안 들어갈 때는 예,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 조승민이 좀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기 마련인데요. 일단은 안 될 때 조승민 선수가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죠. 네. 체스볼. 네. 이번엔 놓치지 않았던 조승민 7대 7. 네, 지금도 예, 스윙의 그 궤적이 거의 본인의 거의 명치 앞으로 그냥 쭉 뻗는 예, 그런 탑스핀 스윙이거든요. 예, 저렇게 들어가면 좀 위험하기도 한데 들어가면 공이 바로 꽂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범실의 위험성을 안고도 처리했던 네. 이번에 이걸 넘겼어요. 임종훈. 아, 박수가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 이야기했는데요. 조승민 선수 때 그렇게 포핸드 스매시 플릭을 하고 나서 역시 몸 동작이 멈추어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상대가 받았을 때는 연이은 공격이 나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이럴 때 조금만 더 움직여준다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 무심코 한번 네. 또 넘겨봤는데 이번엔 길었어요. 네, 그만큼 임종훈 선수의 예, 그 서비스의 상회전 양이 많았죠. 7대 9 임종훈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승민 떴어요. 백핸드 벗어납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백핸드로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네, 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서브에서도 그렇고요, 리시브에서도 그렇고 공에 회전이 없었어요. 그 공을 좀 너무 강하게 때리면서 두껍게 치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죠. 자, 게임 포인트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가볍게 임종훈이 따냈습니다. 자, 치열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점수가 벌어지면서 11대 7 임종훈 선수가 다섯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2로 앞서 갑니다. 자, 단식 준결승, 결승은 7게임제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록 한번 살펴보죠. 최대 점수 격차. 임종훈도 앞서 있었고 그리고 조승민도 앞선 적이 있었던 다섯 번째 게임이었고요. 두 선수 모두 다 서브시 득점이 더 많습니다만 임종훈 선수가 실점이 더 적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사를 잘한 거죠. 마진을 잘 남겨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평균 랠리는 계속해서 3을 찍고 있는데 최장 랠리는 10을 또 했다가 더 많아지기도 했다가 랠리는 또 한 번씩은 또 좋은 랠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게임의 이 기록을 살펴봤고요.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임종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은 조승민, 그리고 다섯 번째 게임은 다시 임종훈.
자, 이제 여섯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네, 두 선수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기의 패턴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임종훈 네. 선수는 계속 네트 플레이를 가지고 조승민 선수의 강한 공격을 제어하려고 할 거고요. 조승민 선수는 예, 그 공을 어떤 성공시키면서 본인의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이 네트 플레이에서 누가 좀 앞설지. 아, 야, 조승민의 수비의 승리입니다. 네, 조승민 이번에도 그 백핸드 포핸드 블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사이드 스핀, 약간 공을 좀 이렇게 깎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공이 커브를 그렸는데 네. 예, 임종훈 선수 그 커브를 그리는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서 범실했죠. 이번엔 조승민 네트 맞고 나갑니다. 1대1. 두 선수가 재밌는 장면들, 멋진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4강전 경기가 오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휴일이기 때문에 태국 팬들이 많이 또 보고 계실 거거든요. 좋은 예.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1대1. 네. 아, 이번엔 임종훈 선수가 나갑니다. 네, 하이토스 서브. 네, 남자 선수들이 공을 저렇게 높이 잘 띄우지 않는데요. 조승민 선수의 하이토스로 서브를 넣으면서 회전량을 좀 늘렸고 그 회전량이 살아있는 그 공을 백핸드 탑스핀을 주면서 더 많은 회전량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블럭을 아웃시켰습니다. 아, 자, 서브 좋죠. 서브 좋아요. 하이토스 서브, 예전에는 스카이 서브라고 네. 그렇죠. 하늘까지 갔다 온다는 네.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네. 하이토스 서브라고 하면 또 이렇게 이해 못하시는 시청자들이 타코팬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 스카이 서브입니다. 그렇게 불렀었던 토스 서브입니다. 임종훈의 서브 떴어요. 자, 그러나 랠리 갑니다. 강하게 네. 마무리 짓습니다. 조승민. 네, 조승민 이번에도 걸어 들어가면서 하죠. 네. 다른 선수 같으면 중심 이동을 순간적으로 많이 하면서 할 텐데 저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하면서도 워낙 임팩트 스윙의 속도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네요. 약간 걸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몸을 많이 쓰고 이번에도 자, 네트 네. 걸립니다. 예, 이번에도 깎는 블럭이 나왔는데요. 아, 예, 그 공을 임종훈 선수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고 회전을 많이 주면서 조승민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범실을 유도해냈어요. 네. 임종훈 선수 아주 침착하게 잘하네요. 조승민 선수 블록을 할 때도 그냥 블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깎아서 또 블록을 네, 하니까요. 상대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서브 네. 길게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네. 길게 서브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통했습니다. 좋은 서브는 테이블에서 낮게 테이블에서 바짝 붙어서 임팩트가 될 때 좋은 서브가 들어갔는데요. 그거를 교과서적으로 조승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낮은 곳에서 임팩트가 되는데 저러면 공의 스피드가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렵게 올렸고요. 자, 네. 조승민 선수 생각보다 많이 좀 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 회전이 걸리면서 슬로우로 오면서 또 거의 사이드라인에 맞는 공이 오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없는 동작을 가지고 일단 공을 좀 넘겼거든요. 네. 배워본 적이 없는 동작이죠, 저런 동작은. 네. 탑스핀도 아니고 블록도 아닌 임종원도 이번에 뭐 회전량을 많이 주는 백스핀이 많이 들어가는 서브였어요. 한 점차 임종원이 다시 점수를 좁혔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4대5. 아, 리시브 잘 들어갔죠. 자, 임종훈이 한번 상당히 압박하면서 강하게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강한 스매시 플릭을 해볼 만한 공이었는데요. 그래도 공이 좀 짧게 또 낮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의 그 범실이 좀 나왔죠. 이렇게 두 선수에게는 저 네트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계속해서 그 네트 플레이 또 짧게 나왔다. 자, 또 짧게. 하, 임종훈 짧게 길게 네. 중요했습니다. 임종훈 선수 그 리시브가 높이 떴어요. 네트 앞에 짧게 떨어졌는데 조승민 선수가 그거를 스매시 플릭을 하려고 하다가 임종훈 선수가 멀리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시 짧게 놨는데 임종훈 선수 그거를 또 빠르게 들어오면서 백핸드 탑스핀을 하네요. 네.
이런 숫싸움도 두 선수에게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포인트 리드. 아캣. 네. 성공합니다. 네, 무리하지 않고 네, 조승민 선수에게 강한 플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약간 박제를 늦췄다가 기다렸다가 예, 대각선 쪽으로 상대의 포핸드 탑스핀 쪽으로 바나나 플릭을 했거든요. 저렇게 박자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면 상대가 그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가볍게 와도 범실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홍대칠 두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떴어요, 떴어요. 자, 공격 파바 내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 전환. 자, 두 선수 랠리인데요. 어려운 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갔습니다. 아, 네.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느냐 파워를 주는 몇 번의 포핸드 탑스핀이 오고 가다가 네. 조성민 선수가 공이 아주 낮자 수비 선수처럼 롱첩을 했거든요. 예. 아, 그 공이 수비 선수보다도 더 좋게 낮게 잘 들어갔어요. 예. 아, 정말 감각이 아주 뛰어난 조성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 포인트 더 벌립니다. 네, 말씀드린 네트 플레이 아주 네. 낮게 짧게 잘 들어갔죠. 거기다가 회전까지 들어가면서 바로 득점을 해내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까지 짧은 네트 플레이에서 조승민이 조금 밀렸는데 이번 게임은 조승민보다 임종훈이 실수가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조승민이 좀 압도했죠 네트 플레이에서. 네. 이번에도 네트 플레이가 살짝 있었고 네. 바로 공격 이어집니다. 아, 조승민 선수 어떤 면에서는 조승민 선수답지 않게 저렇게 짧은 공 플릭을 할 때 강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도 소프트 플릭을 하면서 상대의 박자를 흐트려 놓고 그 다음 공을 노렸거든요. 그만큼 좀 신중하게 승리하려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게임 포인트. 하지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6대 10.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종의 초블럭을 시도해봤지만 라켓의 각을 세우면서 면이 얇아지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췄죠. 조승민 선수. 이번에도 커트예요. 네. 자, 그러나 임종훈 선수의 탑스핀 네트 맞고 나가면서 이 경기 파이널 게임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번 블록도요. 약간 푸시성 블록이거든요. 수비 선수처럼 위에서 공을 이렇게 깎으면서 하회전을 주는 블록이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승민 선수만 좀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런 블록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공격 위치 점유율 임종훈 선수. 좌측으로 상당히 많은 공들을 보냈습니다. 네, 상대의 포핸 사이드죠. 네, 서브도 포핸 사이드를 집중 공략을 했고요. 자, 이게 또 득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여섯 득점이었는데 좌측에서 상대 포핸 사이드 쪽에서 세 득점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공격은 네 중원 지역 역시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반이 넘어요. 네, 계속해서 중원 지역을 집중 공략한 두 선수의 스타일 공략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걸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도 가운데 이렇게 다를 수 있네요. 네, 그 매 게임이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갔거든요. 득점도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고 최고 득점 속도 70km에 가까운 속도를 보여줬던 네. 조승민입니다. 예, 빠르게 나왔죠. 네.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요. 역시 그 두 선수 다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요. 네. 그 이전에 그 득점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인 네트 플레이에서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더 정교하게 하느냐, 누가 먼저 상대를 흔드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브, 리시브에 네. 이은 네트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 게임, 일곱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빠른 랠리 임종훈 선수가 먼저 선취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가도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있고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데도 늘어지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쫄깃쫄깃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 지금 제 손에도 땀이 났어요. 자, 조승민 선수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몸의 움직임이 거의 좀 미동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 같은 선제 공격을 할 때 조승민 선수의 미드를 저렇게 먼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 서브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본인의 서브 게임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임종훈이 서브를 그 미드를 노려봤고요. 조승민 선수 아주 가볍게 그냥 가벼운 필력으로 그냥 툭 밀었거든요.
그 공의 스피드가 좋았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의 백핸드가 살짝 밀리면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탁구에서 공의 스피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 좋아요. 리시브 좋았죠. 아, 리시브가 상당히 많은 좀 회전과 함께 들어왔고. 네, 지금 뭐 순간적으로 그 달기 모이를 순간적으로 탁 쪼듯이 순간적으로 손목을 탁 치면서 공의 밑면을 치거든요. 조승민 선수 하회전이 많이 걸려요. 바로 저런 리시브를 가지고 상대의 공을 걸리게 네트에 걸리게 하는 리시브 기술 참 좋아 보입니다. 네. 2대2 동점. 떴어요. 자, 이번엔 조승민 뜬공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서브, 리시브,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를 누가 더 정교하게 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서브 게임. 본인의 서브 게임. 일곱 번째 게임에서 서브 게임 때두개두개 서로가 다 놓쳤는데 이번에는 조승민 썼어요. 선수가 두개 연속 따내나요? 네, 지금 맞긴 맞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테이블 옆에 맞은 것 같거든요. 임종훈 선수는 모서리에 맞았다고 하고 조승민 선수는 옆에 맞았다고 하는데 주심은 옆에 맞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살짝 모서리 밑에 옆에 맞은 것 같아요. 네, 모서리까지는 엣지인데 그렇죠. 그 옆에 그 밑에 맞으면 네. 이번에 공이 좀 밑으로 가라앉았거든요. 애치면 좀더 부비 직적으로 치죠. 네, 약간 위로 튀는 네. 경향이 있죠. 자, 그러나 임종은 그 아쉬움 바로 씻어내면서 포인트 찾아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선제 공격은 저렇게 미들로 하고 조승민 선수의 블럭을 살짝 약화시킨 다음에 공격하는 패턴. 그냥 정해져 있네요, 저 패턴이. 네. 임종훈 선수. 자, 저런 패턴으로 득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할지 또 다른 것으로 갈지 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네트 플레이인데요. 잘 들어갔어요. 트와이! 아, 임종훈. 네, 조승민 선수의 네트 플레이가 낮게는 들어갔는데 살짝 흘러가면서 임종훈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하기 용이하게 들어갔거든요. 조승민 선수 그 공이 좀 짧게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 길게 나온 공을 바로 백핸드 탑스핀을 하는 임종훈 선수의 플레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4대4 동점. 자, 다시 동점을 만들었던 임종훈. 아, 또. 트와이! 역시 미들이죠. 네. 미들 지역, 가운데 지역을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임종훈. 임종훈이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5대4. 이제.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는요, 네. 지금 아주 현명하게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스피드를 내지 않고 미들로 할 때는 상대의 블럭을 만들 때는 회전을 많이 줘서 블럭을 좀 약화시켜놓고 그 다음 공을 노리는 전략 참 좋고요. 이제 조승민 선수는 저런 공이 올 때, 저거를 백핸드로 가지 말고 발을 이용해서 좀 중심 이동을 하면서 포핸드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연속으로 지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역전을 허용한 조승민. 자, 이 본인 테이블 위치를 바꾸면서 상무 국군체육부대에서 작전 시간을 네, 요청했습니다. 아, 지금 회전을 많이 주는 모습이 보이죠? 네. 마지막에 또 임팩트하고도 뭔가 네, 임팩트 하고요. 라켓의 하단을 손목을 하단을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회전량을 늘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자, 그렇게 끝까지 또 해줘야 또 마지막까지 잘 먹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종훈 선수가 5대4 앞서 있고 작전 시간을 이제 상무 국군체육부대 쪽에서 요청을 했고요. 이제 작전 시간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마지막 게임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국군체육부대. 네. 지금 한두 포인트 정도 조승민 선수의 그 네트 플레이가 좀 길게 나가면서 공이 길게 나가면서 임종훈 선수에게 선제 공격을 줬거든요. 네. 아, 이게 이제 조승민 선수의 실책이었고요. 여섯 번째 게임 때는 조승민 선수가 네트 플레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길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예, 두개 조금 아쉬운 임종훈 장면. 선수의 이걸 안 놓치고 있고요. 짧게 짧게. 자, 이번엔 잘했습니다. 짧게 들어가면서 임종훈 선수가 그 플릭을 하려고 해봤지만 강한 플릭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짧게 들어가고 낮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플릭을 시도해봤지만 범실이 나오고 말았죠. 5대5 동점. 이런 공이 서로에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두 선수. 저 지금 서브도 아직까지는 두 선수 다 길게 넣는 게안 나왔어요. 그만큼 네. 이제 네트 플레이에 중점을 아 나왔어요. 이제 길게. 처음으로 나왔죠. 공격이에요. 네. 성공합니다. 네,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본 건데 네. 아, 역시 긴 거는 조승민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뷔하고 있었던 조승민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키고 있었다기보다는 네,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 네.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더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짧게 늘 거예요. 네, 조승민 선수도 알고 있고요. 서로 알고 있는데 누가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내느냐 싸움이죠.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조승민, 아, 몸을 완전히 틀면서 예, 강한 탑스핀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승민 선수의 리시브가 참 좋았어요. 예, 공이 회전되는 방향을 읽고 오히려 공의 측면을 치면서 공이 꺾여 들어가게 하면서 상대의 선제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이 역습을 했거든요. 두 포인트 차로 점수를 벌려놓습니다. 서브 길게 백핸드 대결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랠리에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조승민입니다. 임종훈 선수 잘했어요. 계속해서 회전을 주면서 탑스핀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승민 선수의 블럭의 승리입니다. 블럭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딱 안정되게 잡아놓고 걸어봐. 내가 계속 받아줄게 하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받았거든요. 어떤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가 탑스핀이 강하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받아내다가 순간적으로 찬스가 이제 돌아서면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죠. 네. 좋은 블럭이 나왔습니다. 예. 저런 블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필요한 능력, 블록의 힘, 수비의 힘. 그 수비는 곧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조승민 선수가 그 교과서적인 모습을 방금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발휘하면서 좀 다른 기술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통하는 선수에게는 좋은데 그게 통하지 않는 임종훈 선수에게는 저렇게 전공법으로 블럭을 해내면서 어떤 찬스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게 이번에 중요한 7대 5, 3대 3, 7대 5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랄까요? 기술의 폭, 경기 운영의 폭이 좀 넓은 조승민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늘 두 선수의 맞대결 석점차 정도는 순식간에 뒤집혀지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조승민도 긴장을 놓칠 수 없고 그리고 임종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의 폭이 넓어진 조승민이고요. 이거를 이제 틈을 찾아내야 되는 임종훈인데요. 네. 이번 포인트가 아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와, 또 길게 가네요. 역시 조승민! 폭이 자, 넓어졌어요. 버텨내고 공격 아, 버텨냈어요. 성공합니다! 임종훈. 아, 임종훈 멘탈 좋아요. 버텨내네요. 네! 자, 버텨내고 그 틈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포인트를 낚아채는 임종훈입니다. 네, 그 네트플레이도 자신 있지만 랠리에 자신 있는 조승민 선수가 서브를 길게 놓고 랠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 임종훈 선수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고 랠리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두점 차. 썼어요? 백핸드! 네. 백핸드 탑스핀 강합니다. 한점 차입니다. 네, 임종훈 선수 서브 회전량 많았고요. 조승민 선수가 저렇게 리시브를 할때 지금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거든요. 저렇게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 상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다 보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약간 정박자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주지 않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아, 정박자죠. 조승민 위기를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네. 7대 9. 백핸드 쪽이었기도 했지만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잡아서 플릭을 했는데요. 이 플릭을 하면서도 스피드보다는 회전량을 많이 주면서 공을 낮게 날리면서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다시 두점 차. 결승까지 두 점이 남아있는 조승민. 서브 길게. 자,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점 차. 네, 조승민 선수 본인이 이제 두 점을 앞서고 있다. 네,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한번 선택해서 해봤어요. 상대가 어려워할 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서 했는데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나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오고 실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짧게 넣겠죠. 서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한점 차, 마지막 승부처. 의외로 길게! 그러나 버텨냈던 임종훈! 9대9 동점! 마지막 7번째 게임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또 동점이 됩니다. 허를 찌르는 서브였는데요. 아, 저 같았으면 작게 넣었을 텐데 조승민 선수 허를 찌르면서 다시 길게 했어야 했는데
저게 조금 더 스피드가 있었으면 성공을 했을 텐데 스피드가 없고 공이 좀 뜨면서 임종훈 선수가 리시브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게 실점하는 요인이 됐네요. 게임 스쿼드 동점. 그리고 임종훈도 이 게임에서도 동점이에요. 아, 걸립니다. 아, 임종훈 선수 서브는 성공을 했는데 네. 아, 조승민 선수 저거를 예, 기다렸다가 테이블 밑에서 손목의 감각만 이용해 가지고 아, 리시브를 해냈거든요. 네. 아, 그게 아주 낮게 가면서 아, 저렇게 낮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임종훈 선수 조금 당황했어요. 네, 어려운 공은 아닌데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조승민. 야, 조승민 끝냅니다. 조승민이 결승행을 확정짓습니다. 11대 9, 7번째 게임, 게임 스코어 4대 3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가게 되는군요. 네, 조승민 선수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에, 본인이 에, 다른 사람들이 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펼치는데 마지막에도 아마 이렇게 좀 푸시성 리시브가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임종훈 선수가 그거를 네. 푸시하는 척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 플릭을 하면서 그것도 빠르게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상대 홀을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찔러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리시브가 오자 포핸드 탑스핀 범실이 나왔는데요. 조승민 선수의 본인의 서비스 때도 다른 방식, 리시브에서도 다른 방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게임의 기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점 차였는데 최대 점수 격차, 임종훈도 2점 앞섰던 적이 있었고 조승민은 3점 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스코어는 2점 차였고요. 서브시 득점수, 임종훈이 마진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잘 버텼는데 네, 네. 예, 그렇지만 결국 마진이 조금 더 좋았던 조승민이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장 랠리에서는 예. 11회 예, 계속해서 매 게임마다 최장 랠리수의 평균도 비슷하고 평균 랠리 횟수도 비슷하고요. 네. 자, 재미있는 게임을 보여줬던 두 선수 7번째 게임의 또 다른 리뷰 공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종훈은 계속해서 중앙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중앙 쪽이 많았고 상대 포핸드 사이드 쪽이 많았고요. 서브도 마찬가지고 공격 포인트는 자 역시 네네 네. 네. 경기 포핸드, 내내 왼쪽 좌측 포핸드 사이드죠. 네. 예,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조승민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 쪽을 공략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조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가운데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 마지막 게임에서도 가운데 공격을 많이 했고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50% 그리고 서브도 가운데로 주로 많이 넣으면서 긴 서브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긴 서브를 5개나 9개 중에. 네, 그 예측을 빗나가는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예. 조승민 선수. 득점 위치도 그 앞선 게임보다는 다른 위치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븐 게임을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4대 3 조승민 선수가 이번 올스타 탁구 대회 대전광역시 석정도시개발이 함께하는 올스타 탁구 대회 결승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남자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경기 7번째 게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첫 게임부터 예.